현수. 이름은? 나현수. 내리고 비단 나의 빛날 현 아름다운 수입니다. 저 저희 할아버지로 알고 있어요. 184요. 확실해요? 3이에요 사실. 저 99년 9월 15일입니다. 장점이요? 귀여워요. 귀여운 거를 한번 써보세요. 죄송합니다. 저 아까 적용했던 거. 뭐였죠? 아 이런 거요? 다인 언니가 째려보고 있어요. 한 번요? A형 나야나 연수. 또 있잖아요. 나나 박사. 뭐가 더 좋아요? 나 나로 시작하는 거. 또 있다. 근데 저 지금 뭐지? 나이수. 아 나이수. 나이수. 어때요? 나이수. 전 ENFJ예요. ESFJ랑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ENFJ 이상형? 저는 약간 열정 있고 자기 꿈이 확실한 사람이 좋아요. 9번 뜻은 없었고 일단 남는 번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였어요. 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밖에 돌아다니는 거. 가본 데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? 전 최근에 가평을 갔다 왔는데 엄청 하늘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좋더라고요. 이렇게 말 안 하죠, 평소에? 어떻게 말해요? 좀 깜빡대. 아, 원래 전북현대 소속인데 지금 김정삼호에 있는 축구선수 조규성 선수를 좋아해요. 왜 좋아해요? 이렇게 말해도 돼요, 근데?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인스타 말해도 되죠, 인스타라고. 둘러보기에 조규성 선수 팬분이 찍어준 사진이 있었거든요.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축구도 잘하고 되게 전 일단 인삼공사 선수들이랑 친하고 뭐 은진이, 혜민이, 호영이랑 친한 것 같아요. 다 친하지만 약간 며칠 전에 꽂힌 건데 저 서동현의 밴쿠버라는 노래 꽂혔어요. 한번 불러줘요. 어? 그냥 들려줘요. 아 싫어요. 넣어주세요. 아 저는 그 휴대폰 충전기를 잃어버려서 아이폰 충전기를 샀습니다. 제일 최근에 본 거는 아마 갯마을 차타차가 제일 최근일 거고 저 엊그제부터 태양의 후예 다시 보고 있어요. 저 짱구는 못 말려 아직도 좋아하고 슈가슈가룬도 좋아해요. 흥이야? 이런 거 아니에요? 슈가슈가룬. 슈가슈가룬 그거 있잖아. 슈가슈가룬 초코초코룬. 저 약간 반반 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아빠 쪽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약간 샤브샤브 이런 거 좋아해요. 피자요. 피자 샤브샤브. 순두부찌개, 두유, 콩국수 이런 거 콩 못 먹어요. 순두부찌개 못 먹는다고? 어. 야 웃겠다 지금 웃겠다. 전 놀아요 나가서. 친구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. 나가서 놀아요. 근데 언니 진짜로 뭔가 친구 만나고 아니면 막 예쁜 거 구경하고. 너가 숙소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? 저는 숙소에 잘 안 있어요. 정말 대단하지. 그쵸 맛있는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. 나랑 진짜 달라. 나 갑자기 인마 생기면 잡점 될 것 같아.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전 진짜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. 그냥 근데 뭔가 진짜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. 나 연예인! 언니 빨리 찍어라 빨리! 나 연예인! 언니 빨리 찍어! 차라리 들었던 칭찬이요?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겠습니다. 저 이쁘다요. 멋있는 거예요. 아니, 지나가다가 들은 말로 이쁘다. 이것도 칭찬이잖아요. 지나가 누가 누가 누가? 야 누군데? 여기서 여기서. 나야 나 현수. 예. 진짜. 오늘 프로필 사진 찍는 날이에요. 쟤도 좀 재미없죠? 죄송해요. 다른 거 다른 거. 오늘 없는데? 그러니까 저 지금 노잼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. 후보권 유사 내 유튜브에서 단독 풀기 하나 잡았어. 아, 저 약간 은근 허당이고요. 근데 꼼꼼해요. 꼼꼼한데 허당인 거예요. 살짝 부족할 뿐이지. 그냥 허당이에요. 은근이 아니에요. 그냥 허당. 그게 매력. 밑으로
매력? 네. 저는 일단 맨손잡이인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고민 많은데 진짜 많아요. 딱히 생각나는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그쵸, 그냥 배구 관련된 건 매일 고민하는 거 그냥 그 외적인 건 없어요. 일단 그게 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되면 바로 풀려요. 달리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는 거 그거였어요. 9월 1일부터 영수증 버리지 말라고. 복권으로 뭐 된다 그런 거였는데 윤성이요. 어, 어때요? 귀여워요. 윤성이 진짜 귀여워요. 둘이 짰어요? 아니요, 그리고 되게 비슷해요. 네, 화장실 가요? 뭐 하냐고? 유지장치. 아. 야, 이게 띠로. 시영 언니? 시영 언니랑은. 미르. 미르도 많이 해요. 다 많이 해요. 윤성이. 네, 윤성이. 다 많이 해요. 현지, 영주 언니, 다인 언니 다 많이 해요. 언니들이 먼저 아니요? 먼저 말 많이 걸어주고 다 서로 도와주는 게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줘요? 저 지윤이요. 거짓말하지 마. 지윤이야 왜 도와줬어? 너 완전 거짓말이. 아니 정지야 너 왜 이래? 이제 나 말이야. 나연수 왔었다. 정지윤이면 현대 없어. 웅동 전에 신발 끈 다시 묶는 거. 저는 그냥 키가 커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거. 딱히 없는데 노래를 원래 전 다양하게 듣는데 경기 날에는 가기 전에 버스에서는 그래도 신나는 노래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블루킹. 저 소영 언니야. 인상공사 소영 언니요. 저는 일단 경기 출전 많이 하는 거랑 득점 최고 득점 하고 싶어요. 그 저의 시즌 최고 최다 득점. 저의 우승이요. 저의 질문이 조금 대답이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봐주세요. 재미있게 보시면 재밌는 거예요.